인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 학부는 1989년 전산학과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후 2005년부터 컴퓨터 정보통신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IT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AI를 중심으로 응용 분야와 결합하여 AI 빅데이터, AI 미디어, AI 계산과 스마트 IoT, 정보보호의 다섯 가지 트랙으로 다양화하며 현재의 컴퓨터 정보통신과학부와 수학과를 통합하여 2021년부터 소프트웨어 학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학과는 20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열정적인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소프트웨어 전공 장학금을 비롯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의 1,700여 명의 졸업생들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IT 실무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과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AI와 빅데이터에 정통한 소프트웨어 융합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 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될 세부 전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검색,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웹 컴퓨팅, 모바일 프로그래밍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AI 빅데이터 과목과 확률 및 랜덤 변수, 수치에서 전산 최적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계산 과학 과목, 그리고 통신 시스템, 디지털 통신, 음성 및 영상 처리, 신호 처리 등의 정보 통신 과목과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과목, 마지막으로 암호학, 정보보안, 시스템보안 등을 트랙별로 배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창의설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과제, 소프트웨어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공동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장단기 인턴십을 통해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과목이 있으며 다섯 가지 트랙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전공 핵심 과목과 프로젝트 현장 실습을 졸업 전까지 소프트웨어 실무 역량으로 갖추도록 교수님들도 멘토링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의 졸업 후 진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전자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미래캠퍼스가 위치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구개발을 위한 중견기업 및 민간연구소, 소프트웨어, IT, 정책, 기획,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국공립기관, 그리고 신촌캠퍼스와 일원화되어 있는 대학원 지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 학부는 1학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초 및 전공 탐색 과목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필수 수학 개념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2, 3학년의 트랙별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하며 3, 4학년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인턴십,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다양한 현장 실무형 과목 또는 비교과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 졸업하도록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31년의 전통이 있는 연세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는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 분야의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 여러 방면에 진출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과는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4년간 1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소프트웨어 학부가 합심하여 대학 발전의 견인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내외의 기업과 소프트웨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방학 중 소프트웨어 장단기 인턴십의 기회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입학 장학 등을 비롯하여 방학 중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및 해외 기업 인턴십의 기회까지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과는 후배들을 먼저 생각하고 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선후배 간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공부법, 실습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이끌어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님들과 전공, 진로, 교과 외 활동에서 소통과 존중을 중시하는 학부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와 더불어 학업에 지친 학우들의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만들어진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친목동물을 위한 학과 인기, 개강 및 종강 시 학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학과 행사, 이모트, 와이서트, 미디어 그라운드 등의 전공 동아리 활동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활 중 전공, 진로, 취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턴십,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겨울 미국 플로리다로 해외 인턴십을 다녀온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1호학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니얼 얼라이언스 리소스라는 노인 복지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 기관의 IT 부서에서 웹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 인턴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심지어 그 해외가 미국이라면 막 두근거리고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반 학부생 입장에서는 해외 인턴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죠. 또한 가고 싶지만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도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학부에서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해외 기업 연계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외 인턴십에 선정이 되시면 학교에서는 인턴십 스케줄을 조율해주며 또 학생 여러분과 해외 기업과의 매칭을 위해 AI, 빅데이터 분석, 웹 개발 등 IT 직무 분야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 협약을 맺은 기업 리스트를 준비해줘요. 여러분은 학교가 준비한 기업 리스트 중 자신의 관심 분야 직종이 포함된 회사의 상지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참고로 참가자 전원 기업과 매칭시켜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는 강원도 내의 초중 고등학교 및 보육원 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곳에 직접 미래 캠퍼스 학생들이 찾아가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알려주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했던 실습 프로그램으로는 EV3, 레고이두, 에빗렌터, 터틀로봇, 비봇 등이 있고 시어너와 파이썬 같이 프로그램이 많으나 저학년들을 위한 이진수 교육이나 암호화 교육 같은 이론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봉사팀이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하여 수학과, 통계학과 등 다양한 학과 학원분들과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 학부는 32년 오랜 역사와 높은 졸업생 채용률, AI, 빅데이터, 계산과학, IoT 미디어, 정보보호 등 다양한 전공 트랙 선택 기회, 현 시대 소프트웨어 실무 역량에 꼭 필요한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통한 인식 있는 교육, 연구,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소프트웨어 산학 협력 과제 수행, 세부 전공별 우수한 교수진 보유의 전문성과 소프트웨어 장학 지원, 이 다섯 가지를 자랑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프트웨어 학부의 모든 교수진과 재학생 동료는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라는 브랜드와 함께 AI 빅데이터 기반 산업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리더로서 활약하고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요. 함께.